안녕하세요, 곽지영입니다. 마리끌레르 팝퀴즈 시작할게요. 이거 진짜 크네요. 제일 잘하는 음식은? 저는 여전히 된장찌개는 잘 못하지만 김치찌개는 그래도 잘할수 있어요. 소리 너무 커요. 유튜브 하면서 제일 힘들 때, 제가 또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. 사실은 이게 구독자가 이렇게 잘 돼서 2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2만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2만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는데 2만이 안 돼서 요새 조금 힘들어요. 안 올라서. 아, 지금 키는 몇살때 키? 저는 되게 늦게까지 큰 편인데, 이게 고1 때킨것 같아요. 지금 제가 76.5 정도 되는데, 고1 때 킵니다. 멀리 있는 걸 한번. 아, 다음 곽쌤한 주제는? 아, 제가 저저번에 커피 드립 내리는 거를 했는데, 제가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위에를 뜯고 물을 부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부은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에 이거 열고 붓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친구한테 한번 배워보는 걸 영상을 찍을까 생각 중이에요. 가장 좋아하는 동네는 저는 안국동이나 경복궁 쪽 좋아하는데 서촌 할게요. 그냥 사람도 많이 사실 없고 걸어다니기 되게 좋은 동네인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. 조류가 저한테 와요? 내가 애정하는 패션 아이템. 저는 사실 액세서리나 이런 걸 되게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금속 공예 같은 걸 배운 지한 반년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액세서리에 되게 많이 관심이 가고 되게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막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액세서리가 아닐까 합니다. 파이팅! 일주일 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을 음식. 저 한식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밥이요. 지금도 밥 먹고 싶어요. 김원중 씨 어디가 제일 좋니에요? 다 좋습니다. 네, 좋아요.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. 저 사실 촬영하면서도 많이 막 해외 활동하면서 다녔지만 안 가본 데가 훨씬 더 많아서 다시 가보고 싶은 여행지보다는 그냥 여행 많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. 마리클레르 12월호에서 만나요. 안녕.